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번부터 볼 차례죠? 자, 16번을 보면은 도시개발법령상 용도적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이 수치는 달달달 하셔야 되죠. 옳은 것. 이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주로 개발해가지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그런 관계로 지정할 때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국토협상 사적으로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하죠. 그때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하세요라고 면적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죠. 도시개발법 이상으로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미만으로 이걸 꼭 구분하시고 자 16번 들어가겠는데 이 도시개발 지정 규모 옳은 거 해서 지정 규모를 암기할 때, 주, 상, 자, 생은 1만 종부터 이상일 거.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 그리고 공업적은 공 3만 종부터 이상일 거. 자, 그리고 도시역 바꾸죠. 비도시역이죠. 비도시역은 정말 신도시 하나 크게 만들려고 한 만큼 도시역 예외적인 비도시역 원칙 30만 종부터 이상. 다만 단서도 있어요. 도시역 예외적을 개발하게 되는 이유가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하려고. 그럴 때는 10만만 있어도 된다. 다만 초도라고 하는 기반설이 구축돼야 된다. 초등학교 문제 해결, 도로 문제 해결. 이 수치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되죠. 자, 1번은요.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2번은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3번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4번 이 생산 녹지에다 지정을 하게 될 때요. 이렇게 도시발굴을 정하게 되는데 생산 녹지역이 일부 포함됐다. 그때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했을 때는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 이게 아니라 바로 30. 30.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5번 도시역 예외적은 도시역 예외적은 원칙은 30만. 아파트하고 열택에 따라 줄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10만도 된다, 이렇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초등학교하고 도로 문제. 이렇게 초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5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립니다. 17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을 달달달 좀 하시라고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은 아니죠. 5번이 해당합니다. 그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는 국, 지, 정, 공. 이게 떠올라야 되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출연 기관. 정부 출연 기관은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토수농 관철매. 이렇게 여러 번 했죠.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그리고 하나 더 지방공사. 이네들을 공공시행자라 하죠. 이네들이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 시행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자도 있죠.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도시발굴 안에 있는 자. 이 자리 만든 조합. 이 조합은 도시발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때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도 쫙 나머지 민간 시행자가 떠올라야 돼요. 수도권 정비 개발 등 과밀 업종에서 수도권 예외적으로 이전하는 학교 법이나 공장 법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얘네들 등등등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서 얘네들 좀 스쳐 지나야 되죠. 자, 이 정도는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답했던 것이고요. 18번 환지처분의 효과 틀린가? 5번 틀렸죠. 자, 환지처분이 있었다. 그 말은 도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완벽하게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 주는 척 환지처분을 하죠.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는가? 법적으로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는가? 그리고 언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채비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고요,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을 다음날.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해서 채비용도로 찍어놨다면 시행자는 그걸 사업도 중에 사용수 처분할 수 있게 매각해버렸다. 여러분이 살았다 그러면 때는 처분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걸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틀렸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 그래서 채비지는 그것도 줄 것이고, 보류지는 시행자 할 때 시행자 화살표, 채비는 시행자가 이렇게, 보류지는 앞에 있는 친구, 환지기에서 정한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에 다 줄 것이고, 이미 처분된 채비는 매입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꼭 봐두시고. 19번 정비관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 이렇게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놨다. 이 안에서 7가지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 받아야 한다. 7가지를 우리는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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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이렇게 했죠. 이때 건은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에요, 정비구역에서. 도시발관에서는 건축과 대수가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었죠. 가설증도 포함해서 말이죠.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공유수 매립도 포함돼요. 토소 채취. 다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소 채취는 별도로 허가 안 받아요.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허가 받지만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다. 물건을 쌓을 때,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허가 받느냐? No.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이게 수치 중요해요. 20일만 쌓아준다, 허가 안 받고 쌓아도 돼요. 1개월 이상. 대나무죠? 나무, 대나무를 심는다, 식재, 벤다, 벌채, 허가 받죠. 그리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게 할 때 경작재다 심는다, 그때는 허가 받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19번 정관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 1번 아니죠. 대수는 아니죠. 2번 3번 가성부 건축 기조 해당하죠. 답이죠. 자, 그리고 4번은요 20일간만 물건 쌓는다, 허가 안 받고 쌓아도 돼요.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고 했어요. 1개월 이 수치 암기라고 그랬죠. 5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건조장 설치, 이런 것들은 간이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허가 없이 허용하죠. 20번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결격사유자죠. 그래 정비법상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되지만 조합장 이사 감사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임원의 결격 사유. 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냐고 그랬어. 미피피 파급. 그리고 이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았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업 미피피 니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디귿 금고 이상의 신고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또 2년 지나지 않는 자, 얼을 미음. 그래서 기업부터 미음까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읍은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는요, 지금 정비법을 개정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비읍에 해당한 자도 내년부터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지금 개정해놨어요. 올해는 시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비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그 배우자라든가 그 직계 존속 비속은 바로 임원 해먹지 못한다라고 지금 정비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1년 후로 유보해놨는데요. 내년부터는 비업도 임원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현재는 기업부터 미음까지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이번 시험 볼 때는 미음까지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2번이었다. 자, 21번.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가. 포인트, 재건축이다 포인트 잡고. 재건축은 오래된 건축물, 노블랑 건축물이라고 하죠. 노블랑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공동택 있는 곳에서 주로 해요. 아파트, 열대 이런 것들이 공동택 아닙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시행자들에게는 야, 너네들 집, 아파트 너네들 집 부시고 재건축할 때는 없는 서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임대혜택을 일정비로 집어넣어라. 이런 규정 없어요. 임대택 건설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때는 임대택 얼마를 건설할래요? 라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번 재건축 정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가 하면 4번이 답이죠. 임대택 건설계획은 바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포함하지만 4번은 아니에요. 이 4번 임대택 건설계획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때에만 사업시행계획서 집어넣어서 하느냐. 바로 없는 사람들이 몽땅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게 뭐예요? 주거환경 사업.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시행자 사업 시행계획 작성할 때 임대택 건설을 꼭 포함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들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 나갈 때 그 계획서에다가 이 사업할 때 밀어가지고 임대택 얼마 넣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사업시행계 인가 신청하면 시장수가 그때 인가 내주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임대택 건설계획을 전혀 넣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22번. 재건축 사업이다? 옳은가? 옳은 겁니다. 답은 4번이죠.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조합설비를 위한 동자 수 산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재를 계산하는 한 명으로 계산한다. 맞아요. 그럼 1번은 왜 틀렸냐?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기반스러운 양호 하나, 노블랑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죠. 그래서 양호 밀집이 떠나야 되죠. 그래서 1번 정비 기반설이 열악, 열악을 양호 이렇게 바꿔야 돼요. 2번 이것도 전 시간에도 했죠. 전전주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에 당사자인 토지 등 소재란 말이 나오는데요. 토지 등 소재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관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자 동시효권이에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를 말하죠. 그래서 그 2번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틀렸어. 임차인 뭐 임차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그 자리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여러 번 했죠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투기 과열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양수한 자들, 양수했다 똥감치고요. 어떤 사유로 양수를 하면은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느냐? 원칙은요. 매매, 증여. 이걸 통해서 양수를 하면 조합원 될 수 없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양수할 때게요. 상속으로, 이혼 사유로 양수하냐고 했다. 그러면 그 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될 수 있다 없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양자로 나눠서 좀 생각해 드세요.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도, 자, 여기요. 아까 토지 등 소유자 등이라는 것은 재건축 정비관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 처음부터 인가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다 합시다. 그때 동의를 하지 않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의를 하지 아니하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 이 친구는 결국 매도 청구당해서 쫓겨납니다. 돈 받고 자기 집과 땅값 받고 조합 측에서 보내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죠. 그런데 반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조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때 조합 설립할 때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자도 조합이 성립되어버리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 된다는 거. 그래, 그것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되면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무적 강제로 다 조합이 된다. 그런데 반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바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재건축 정비 사업에 조합이 될 수 없다. 또한 재건축 정비관에 있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도 절대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 조합이 될 수 없다. 얘네들은 조합 측에서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를 해서 쫓김을 당한다 결국.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관리처분계획과 정비사업에서 재산평가, 관리평가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이죠. 자, 이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검증 요청이 들어가면 시장, 군수 등하고 검증기관이 뭐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지동사 뭐 지방사, 이네들하고 오가는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고 오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을 받았던 시장군수는 며칠이면 오케도를 해서 결정해서 주냐? 60일이면 됩니다. 60일에 인가를 결정해서 알리면 돼요. 그런데 타당성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되면 시장 군수 등은 30일에 관리처분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된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3번 3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뭐가 포인트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 그 말의 핵심 용어죠.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주겠다. 그래서 답은 3번. 24번 보겠는데요. 정비법상 증완권, 감안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분이 이 재개발한다 재건축 사업장에 종전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2억밖에 안 됐다. 근데 분양 신청했더니만
이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예쁘게 만들어서 4억 조를 일괄 분양했다. 2억 차익이 발생하죠. 이걸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청산이라 하죠. 역으로 내가 정정가 6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4억짜리를 주면서 2억을 내주게 된다. 이걸 청산을 교부받는다 그러죠. 이런 청산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청산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다. 4번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은 청산금을 청탁하고 공탁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이게 틀렸어. 없고를 지우시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 징수할 권리는 5년간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 법에서 보호해 주지 않겠다라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인데요. 소멸시효에서 사라지죠. 그때 몇 년간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되느냐.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이 말 중에. 그래서 다음 날이 빠졌네요. 4번에 소유권 이전의 고시로부터 할 때 고실 그 말 할 때 일자 담았다. 고실의 다음 날. 고실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5년간 행사자면 시효로 사라진다. 이렇게. 다음 날 꼭 들어야 되고 5년 기억하십시오. 자, 25번 보겠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 뭐 건축 면적, 연면적, 뭐 대지면적, 바닥면적 이런 면적이 많이 나오죠. 층수 산정, 건축 높이 산정, 틀린 거. 이 면적 산정에서 특히 우리가 공부로서 중요시할 것은 바닥면적이다. 이것과 아시다. 바닥면적. 자, 그럼 보죠. 틀린 건데요.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합니까? 산입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죠. 그래서 한다가 틀렸어. 산입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26번. 값이 연매작계가 100종 밑에인 창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건축신고는 관할 행정관청에 의해 수리되었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규모가 적은 것은 건축신고하면 끝. 이때 신고 대상을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어요. 야, 이것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간주한다. 이렇게. 신고 대상이면 아니면 우리는 건축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이런 건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건축 신고 대상 이렇게 건축 신고해가지고 신고 필증 나왔다 그러면 건축을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3번, 2번, 갑의 창고부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에 의해 별도의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자, 이 지금 창고인 건축물이 여기다 건축하려고 건축신고 신청해서 신고 나왔어요. 이때 신고필증이 나왔다면 이 건축신고를 수리하게 되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수 자치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세종특별자치장은 이 건축 허가, 건축 신고서를 냈던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처음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수리권자가 미리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권을 지고 있는 관계 행정경관자와 협의를 해. 협의 요청을 하면은 그네들 와가지고 건축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할 때 참가해서 의견 제시해서 협의해 줬다. 그러면 별도로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별도로 신청을 받을 필요 없어요. 건축 신고를 해서 수리됐다 하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일괄 의지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건축 신고에 의해 별도의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았는데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면 되냐.
갑의 청구부지가 농지보다 농지는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로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자, 통과하고 3번, 4번, 5번은 읽어두시 바랍니다. 맞습니다. 27번. 27번은 정답에 오류가 있으니까 정답을 이렇게 4번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4번을 지우시고 일단 3번으로 수정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강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 하죠. 이런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자체한테. 그때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작물을 축조한다 하는데 축조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되는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이 유학제 공부할 때 암기법까지 다 써드렸죠. 그래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냐? 이용담위가 사광 장기 첨을 해서 오 태양이시여 탄성지죠. 그래 이 화투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사광 장기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박꾼한테 지금 팔려고 하는데 기분 좋아서 일단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박꾼이 육글철이에요. 육글철에게 팔고 자기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바닥 30지. 자, 옹벽과 담장을 축조할 때 그 높이가 2m를 넘는다. 그때는 신고하고, 2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요. 축조할 수 있어요.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를 넘을 때 4m까지는 신고 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5m를 넘을 때, 굴뚝 철탑은 6m를 넘을 때만, 고가 수조는 8m를 넘을 때만, 바닥 면적 30cm를 넘는 지하대표 이런 것도 따라야 되죠. 그다음에 그 8대아주에 뭐 8m 이하가 딱 나오는데 8m 이하로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배가 없는 거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7번 보면 신고해야 하는데 그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한 거 1번은 딱 2m니까 2m 넘어야 되는데 2m니까 신고도 허가도 필요 없이 그냥 축조하면 돼. 2m 넘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넘는다. 넘는다 이 표현은 초과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초과. 초과하고 같으니까 2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2m 딱 넘는다. 그때만 신고한다. 2번은 4m 이하, 이하가 아니라 이하인 그 말 치고 넘는, 4m 넘는 강고탑, 강고판일 때 신고하죠. 3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면은 5m를 넘을 때 신고하는 거죠. 6m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4번. 고가 수준은 8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8m 딱 넘을 때만 신고해요. 그래서 8m인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요. 5번도 바닥 면적 30cm를 넘는 지하도 넘을 때는 신고 딱 30cm까지만 할 때는 신고가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롭게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2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인데 이 건축물이 들어갈 대지는 바로 일정한 정도의
그 도라고 적어야 되죠. 그때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넓이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잡았고요 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대지는 그냥 넓이 4미터인 도로에 2미터만 잡아도 돼요. 얼마 이상인 공장이 들어가는 대지 때만 넓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에 잡아야 되냐? 3천 제곱미터다 이거. 그래서 5번 2천을 3천으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29번 건축법령상 1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이 적용을 해야 된다? 역으로 해석하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 시켜야 되겠죠. 자, 이 대지하는 적용. 적용이라는 것은 식물을 심어서 자연 친화경인 환경을 조성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는 대지 때 이걸 적용하냐? 그 대지가 말이죠.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도시역일 때, 그리고 비도시인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랬을 때, 그 대지가 말입니다.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적, 공업적, 녹색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런 관리하고 있죠.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있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대지 안에 적용 좀 해라. 라는 것이 대지 안 적용 규정이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자. 이때 200제곱미터인 대지가 있다 해서 무조건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대지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 도시민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의 대지가 200제곱미터,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 대지면 약 10%, 꼭 일조로 10% 아니고 용됐다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적용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런데요, 이 공업지역 공장이 들어가잖아요, 공장. 녹지 풀밭이죠. 거기에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적용해라? 적용 의무를 가하지 않아요. 왜? 풀밭인데? 대문만 열고 나가면 풀밭인데? 그래서 대문에 밖에 풀씨가 날아와서 마당, 여름에 두달 정도 관리하는 거 방치하면 풀밭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용 의무를 면제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강하게 적용하냐? 주거적, 상업적.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할 대지 면적은 원칙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러나 적용을 하지 않아도는 면제 대상도 있다. 면제 대상은 어디에다 건축물 칠 때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지역. 그러나 비도시역 중 지구 단위급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용인 가선축물, 또 축사, 염분이 함유된 대지. 여기에서는 적용물을 면제해 주죠. 자, 이걸 전제해서 문제를 풀면 맞힐 수가 있어요. 29번. 그 적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은 녹지적. 녹지적은 면제되죠. 2번. 가설건축물 나와있죠. 가설건축물 면제된다 그랬죠. 가설건축물도 포인트 잡고. 4번. 농림적은 면제된다 그랬죠. 농림적도 미칠 것이고, 면제됩니다. 축사도 면제되고요. 5번. 공장. 공장이 여기 공업적이 들어가죠. 공장도 면제시켜줘요. 근데 3번 봐보세요. 물류시설. 물류창고라고 보면 되죠. 물류창고가 주거적 상업적에 들어가는데 그 대지 면적이 지금,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대지 안에 적용해야 합니다. 3번이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적용 면제 대상이에요. 30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31번까지. 자,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 두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인접해서
서로 인접해서 그 말을 쳐버리고 그래야 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래야 돼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상용 승가를 써야 돼. 하나의 건축물에 두 대 이상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딱 붙이면 안 되고 떨어뜨려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설치 면적을 100분의 95까지 완화해 준 게 아니라 95가 아니라 85까지만. 그 다음에 건폐율은 완화하지 않고요. 건폐율 지워버려. 건폐율 아니고 용적률하고 그 높이만 건축 높이만 완화를 해줍니다. 100분의 115까지. 그래서 건폐율이 들어왔을렸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높이 몇 미터인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되냐. 그 높이가 31m다.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의무 없어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때. 그래서 31m인 8층의 그 말이죠. 이 말 치부리고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추가 설치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대표관을 하나 이상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가 몇 층 이상 할 때 이 규정을 정하냐? 4층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층을 4층으로 순위해야 돼.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발코니에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표관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31번. 자, 국토교통부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범죄 예방균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국장이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 거기다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미칠 것이고 2번부터 5번까지 2번부터 5번까지를 딱 묶어서 그것이 바로 그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할 대상이고요. 1번은 아닙니다. 이 문화 및 집회센터 동물원과 식물원 교육연구실인 연구소 도서관은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2번부터 5번까지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2분은 잠시 쉬었다가 하죠.